그 액션씬은 뭐 워낙 뭐 몸을 잘 쓰시고 몸이 좋으시니까 뭐 연습 많이 하셨겠구나 싶었는데 라미란 씨와의 그런 러브씬이나 이런 거 좀 궁금해요. 그거 하면서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어떠셨어요? 네. 아니, 저 좋았습니다. 아, 진짜요? 아이고, 진짜. 아니, 그 액션씬 찍다가 좀 다쳤어요, 어깨를. 아, 다쳐가지고 그때도 내가 야, 진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고 네. 이란이랑 이제 키스신지. 야, 진짜 고생했다. 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려우신.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분에게. 아니, 진짜, 솔직히 긴장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때. 네, 왜냐면은, 키스신을 그래도 몇 번 찍긴 했었는데, 유독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날. 그렇죠. 네, 근데, 설정상. 예. 네, 근데 선배님께서 그래도 많이 편하게 해주시고 예. 뭔가 제가 원래 리드해야 되는 신인데 리드를 좀 당했어요. 진짜 예.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되게 좀 그래도 편하게 했습니다. 아, 그 장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수민 씨 이제 스크린 데뷔작이에요. 김하성 같은 선배님들과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일단 쉽게 질문 드릴게요. 좀 떨리거나 막 쫄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 네, 처음에 예. 첫 영화다 보니까 되게 떨리기도 했고 솔직히 조금 쫄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선배님들이랑 감독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진짜 너무 편하고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는 거의 뭐 현장 학교 등하교 하듯이 편하게 해줬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김광규 씨, 와, 아마 최고의 그 스틸러가 아니었나 이번 작품에서. 박성웅 씨에게 그, 그러니까 진영 씨인 박성웅 씨에게 존댓말 쓰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겨가지고 예. 예. 찍으시면서도 헷갈리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헷갈렸고요. 예.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박성웅 씨가 키 차이가 저랑 한 20cm 넘게 나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보고 박성웅 씨가 이걸 왜 하지 싶었거든요. 예. 아니 이런 역할을 할, 이런 애기 대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상상이 안 돼. 아,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아마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 영화는 망해도 박성웅 씨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 많이 올 거고 네. 그리고 그 관객분들하고 굉장히 더 친해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입당도 될 것 같아요. 얼굴 무섭잖아요. 최태 없어요. 망하다니 최태 망하진 않겠지. 영화 잘 돼서 다 이렇게 네, 좋은 역할들 영화도 잘 되고 배우분들도 네. 더 잘 되시고 예. 그러니까 그 박성웅 씨의 연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박성웅 씨의 연기를 극대화해서 표현하다 보니 그런 말 나온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이준혁 씨는 영화 보셨잖아요. 네네. 아, 내가 생각해도 이 장면 좀 멋있었다는 장면들 혹은 네네. 이건 내가 봐도 진짜 웃겼다는 장면 뭐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웃기자면 그 아버지랑 네. 둘이 아들 둘이 아들들이라고. 그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그쵸? 봤을 때. 그 장면이랑 맨 마지막 장면, 예, 네, 재밌었고. 학교 장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전혀 못 봤잖아요. 아, 그러게요. 학교 장면은. 네. 근데 학교 장면이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진영고등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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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생들끼리 이렇게,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 그 영화 보면서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예. 아마 배우분들도 관객분들처럼 같은 마음 느끼신 것 같고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방금 본 영화의 그 스틸 화면들을 몇 개 준비를 했어요. 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여주세요. 아, 예, 보이세요 여러분? 진영 씨 이제 분장한 모습인데 처음에는 진영 씨 맞나 싶었어요. 라면 드시고 계실 때 그때 첫 등장할 때.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린 분장이에요? 몸도 다 분장하신 거죠? 예, 한 3시간 정도 걸린. 맨 씬 찍을 때마다. 그쵸. 어우, 네. 이거 엄청 더우셨죠? 다행히도 그때 겨울이었어요. 아, 다행이구나. 그래서 네. 했을 때 오히려 저는 하니까 따뜻한 예. 거예요. 네, 좀 보온 효과가 있더라고요. 더 좋았겠네요. 네, 막상 벗고 나니까 좀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약간, 뭐라 그랬죠? 좀 귀엽죠, 되게? 이 정도로 살쪘으면 나도 이렇게 살찔래, 차라리. 되게 귀여웠는데 스스로 모습은 어떠셨는지 처음에 딱 거울 보셨을 때 궁금해요. 저도 좀 귀엽던데요?
네. 귀여워서 약간 뭐 빵셔츠를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나름 만족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군장, 변장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특수부장을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스태프분들이나 다른 배우들이 되게 편하게 됐어요. 진영 씨를. 귀엽다. 네, 예. 귀엽고 정교군 뭐 하는데 이제 그걸 딱 특수부장을 이제 안 하고 나올 때는 네. 다들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저도 존댓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도 약간의 되게 경직된 약간 좀 어려워하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특수부장하고 나면 아, 진영 씨, 진영아, 안 떠서 막 이런 그리고 확연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정겨운 느낌이 있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극중에서 살 쫙 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완전 멋있었죠? 네. 우리가 아는 진영 씨 얼굴인데도 왜 이렇게 반갑던지. 그때 좀 기억나세요? 딱 멋있게 이제 학교에 등장을 하는 그 씬이었을 텐데. 예. 네. 사실 그때 기억이 났는데요. 예. 딱 이렇게 걷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환호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막 놀라고. 너무 막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무.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그렇게 해주시니까 사실 좀 민망해서 조금 웃음이 몇 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도 너무 좋았죠 사실. 그래요. 그렇게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이 진영 씨의 분장한 모습도 영화의 어떤 또 백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의 그놈은 나에게 네모다. 뭐 인생작이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내 안의 그놈은 나에게 뭐 러닝 개런티다 나올 수도 있고. 예. 자, 뭐 이준혁 씨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혹시? 네. 네. 아, 저는 내 안의 그놈은 나에게 터닝 포인트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모두 됩니다. 모두 인정. 예. 어떤 의미에서죠 이준혁 씨? 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캐스팅이 절묘하게 그 성우 씨도 그렇고 모든 그 진영이도 그렇고 모든 이미지를 뒤집거든요. 그렇죠. 이미지. 맞아요. 저 또한 지금. 그렇게 표현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무겁게 좀 하려고 맞아요. 했었거든요. 스타일리시하게 자꾸.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자, 터닝포인트를 빼앗긴 김광규씨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본인이 한다고 하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그렇게 좋은 말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저는 사실 내 안에 그놈은 추위다 그렇게 추위 예 그때 너무 추워서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터닝 포인트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저도 다른 거 급히 생각했어요 예 뭐죠 혹시 뭐 전환점 이런 거 아닙니까 전환점 걸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뭡니까 아 충무로다 충무로다 네. 무슨 뜻이죠? 다시 이제 제가 예능에서 다시 충무로로 다시 돌아 길을 열었습니다. 아, 저기 박수 한번 주세요. 항상 영화 배우시기 때문에 아버지 뭐 하시노? 좋습니다. 충무로에서 다시 한번 빛나는 김광규 씨고 또 우리 수빈 씨도 생각났어요? 내 안의 그놈은 나에게 있어 첫사랑이다. 아, 좋다 좋다. 점점 긴장하는 세 분. 내안에 그러면 나에게 멜로나 한번 예예. 야 이게 또 이런 첫사랑. 괜찮아. 아니 그냥 설레임.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렇죠. 사실 첫사랑은 좀 잊히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가슴 한 켠에 어떻게 보면 내 사람의 기준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내 안에 그놈이 저에게 첫 영화이기도 하고 너무 고마운 영화이기도 해서. 정말 고마운 첫사랑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요. 아, 첫사랑에 성공한 시기를 우리 모두 바라겠습니다. 박성우 씨, 예, 멜로나 계속 가셔도 돼요. 예. 아니요 또 그러니까 원래 내 안에 그러면 나에게 멜로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수민이가 했으니까 내 안에 그러면 나에게 인생이다. 아, 네. 어떤 의미죠? 연기를 이제 그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오래 살다 보면 그래도 한 20, 30년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까지 이 작품은 잊을 수 없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이야, 예.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시구나. 감독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네. 진영 씨, 다른 배우분들 다 네, 감사드리고 네. 스태프분들까지 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인생이다, 인생이다.
인생이다. 아, 좋습니다. 진영 씨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안의 그놈은 나에게 시작이다. 시작. 네. 오호. 네. 뭔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제가 좀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가, 왜냐면 워낙 좀 어려웠어요, 역할 자체가. 진짜 네네. 하면서도 너무 어려웠었고,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네. 정말 잘해냈는지 못했는지 이 감이 안 와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첫 주연작이기도 하고, 네. 예,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많이 배워봤기 때문에, 네, 저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진영 씨의 그 진영 두 글자가 진짜 영화 배우의 약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왜냐면 지난번 작품도 되게 잘하시고 흥행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혼자 쫙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관객 입장에서 새로운 배우의 발견인 것 같아서. 예. 저한테 박수 좀 주세요. 예. 감독님도 궁금합니다. 내 안에 그놈은 나에게? 예, 지금 진영 씨 말에 나왔는데, 예, 원래 도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챌린지. 감사합니다. 네. 도전 예. 챌린지.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전작이 바로 미스 와이프입니다. 네. 예, 그때도 이제 어쨌든 그 약간 그 영혼 체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이 작품도 역시 또 이제 그 아재와 고등학생의 영혼이 바뀌는 건데, 사실 소재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는 소재였고, 네. 주변에서 또 말리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왜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좀 더 색다른 이야기,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어떻게 변주해서 관객분들을 또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가 굉장한 도전이었고, 예, 또 그것도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었고, 또 배우분들이 또 같이 해주셔야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촬영하면서도 굉장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도전이 개봉 후에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평가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독님에게도.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들의 모습을 이제 생중계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 현장의 여건상 아마 지금 저희가 있는 CGV 왕십리의 관객분들의 질문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들어주시면요. 네, 저 위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셨네요.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네. 옥빛 니트 입으신 분.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진영 씨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40대의 연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박성웅 배우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냥 40대의 연기는 도움을 주실 수 있었지만 딸가진 아빠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마치 숨겨진 딸이 있는 것처럼 너무 연기 잘하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기를 하신 건지 궁금했어요. 팬이 아니고 적이야. 누구야? 팬입니다. 네. 연기를 잘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예. 예.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저는 영화 안에서 그걸 관찰했거든요, 부성에 대해서. 저는 실제로 김광규 선배님의 연기를 좀 보면서 아무래도 거기서 좀 헌신적인 아버지로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기를 보면서 저는 판소기 때문에 부성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김광규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역할을 보면서 깨닫는단 말이죠. 이제 아빠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옆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현장에한테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좀 김광규 선배님의 연기를 보고 그리고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말씀이에요? 아니, 저도 인터뷰에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예.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김명규 선배님의 부성애를 보고 네.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예. 네, 없으시니까. 역시 대단한 배우다. 진정한 배우네요. 동료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씨가 옆에서 배울 정도로 구성의 연기를 예 우리 김강규 씨가 멋지게 해주신 거죠. 예. 김강규 씨의 구성의 연기는 어디서 배우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 사실은 예 제가 그 골목에서 이제 후드로 맞는 장면 있잖아요. 예 예. 아, 너무 추워서. 네. 제가 등문 너무 추웠거든요. 아 그래서 진영 씨 꽃게 받으신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부성애라고 부른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요 앞쪽에 우리 예 넷째 줄에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실까요? 우리 회색 예 옷 입으신 여성 관객분. 자, 어떤 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실까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영 배우님, 이수민 배우님, 이준혁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아직 어느 인터뷰에서도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찾지 못했던 게 액션씬 하실 때 혹시 어떻게 연습하셨고 어디서 이제 많이 도움을 얻으시고 서로 이제 얘기하신 점 같은 거는 어떤지 액션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액션 연기를 많이 했던 세 분에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무술 감독님과 함께 예, 좀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합도 많이 짜면서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이번에 액션씬이 되게 많다 보니까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연습을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은 이제 제가 분장했을 때의 액션이 또 디테일이 달랐어요. 왜냐면은 분장을 풀고 나서부터는 되게 몸도 많이 쓰는데 그전에는 정말 손만 쓰거든요. 맞아요. 네. 막 그냥. 네. 네, 그런 거. 네, 네 그런 걸 좀 유형타 같이 그냥. 그죠, 그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네,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장 전후의 어떤 차이를 또 두시면서 그쵸, 아주 네. 디테일하게 준비하셨군요. 우리 수민 씨. 네. 저도 무술 감독님이랑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원래 액션이 조금 더 길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발차기랑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급식판 장면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좀 만족스럽게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허락됐다면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셨군요. 네. 이준혁 씨도 많은 질문 네네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액션 같은 경우는 합은 미리 많이 짜놨었는데 현장에서 그걸 원테이크로 가기를 감독님이 원하셔가지고 무술 감독님이랑 그 상대 배역 그다음에 저랑 그 연습한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 감독님이 또 한 테이크로 찍기 위해서는 촬영 감독님도 합을 다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영화 보니까 그게 잘 살아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촬영 감독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카메라를 내고 저희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그 원테이크로 쭉 가서 찍었었거든요. 저도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좀 전에 준혁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액션을 잘하냐? 태권도 유단자냐? 그럼 물어보니까 예. 특전사 출신. 그런데 맞다. 특공 예. 낙하산 타고. 어쩐지 예 뭔가 남달랐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시기 갈색 옷 입으신 분 다섯 번째 줄이십니다. 네, 네 본인이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릴게요. 손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오빠 저랑 결혼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또 이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박성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주연이시지만 이제 초반에 장판수 역은 많이 연기하셨는데 이제 비교적 동현 역은 좀 분량이 작았던 것 같은데 혹시 더 이제 10대이기에 가능한 장면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 아쉬움이나 더 하고 싶었던 장면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더 짧았어요? 좀 더 길었어요. 아 엄청 길게 느껴지고 엄청 길게 느껴지고 장판수는 너무 짧게 연기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동현 부분을 되게 길게 촬영했다고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아닌가요? 관객분들이 느끼기에는 그 진영 씨가 연기한 장판수가 더 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판수가 연기하는 동현 역할을 좀 보고 싶었던 거죠. 더. 근데 이제 그게
제 권한은 아니고 감독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거의 주어진 환경에서 조건에서 최대한을 보여주려고 이제 많이 감독님이랑 상의하고 대본에 없던 것도 많이 하고 대본에 없던 게 되게 많아요. 판수가 이제 아니 제가 동현으로 깨어났을 때 그 막 울면서 살려주세요 뭐 이거 막 빗자루 들고 막 나오는 거 맞아 현장에서 다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해서 만들어 낸 거였어요. 이건 주어진 그 조건 환경 속에서는 박성훈 씨가 정말 아이디어도 많이 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성훈 씨한테 좀 죄송했던 게 처음 드린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안 껴는 마지막에 껴나는 진짜요? 그래서 실제는 고등학생 역할을 하시는 분량이 없었어요. 원래는? 예, 그런데 그 이제 크랭크인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다시 이제 그 각설팅을 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깨어나네. 이거 처음에 이거 계약하기 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라고 되게 당황을 하셨어요. 저도 너무 죄송해서 예. 아 약간 사기 같기도 하고 사기를 쳐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장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죄송하기도 한데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진영이를 제가 추천을 하고 너 한번 이제 당해봐라. 저는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마지막에 딱 이제 깨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크랭크인 들어가는데 대본이 바뀌어서 나온 거야. 얘가 막 깨어나서 돌아다녀. 막 사건을 해결하고 막 그 회장님 앞에 가서 고필이가 마음에 이렇게 진심에 담긴 말을 얘기해서 감동을 막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막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고등학생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진심의 어린 말로 이렇게 감동을 줘야 되는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근데 개런티에 재협상도 안 해주시고 진짜요? 예. 아, 같은 금액에 더 신인 추가가 많이 된 거네요. 많이 됐죠. 야 이건 진짜 박수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더 벌면 되죠. 돈 얘기 나오니까 살짝 어색해지고요. 자, 질문 몇 개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첫 영화인데 이제 다음 영화 때는 어떤 또 배우랑 같이 하고 싶은지 아니면 또 지금 영화 속 같이 영화 찍은 분 중에서도 하고 싶은 배우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상대요. 지금 그런 여자들 분들한테 그렇게 막 둘러싸여서 혼자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궁금해서 수빈 씨에 대한 애정으로 달림 예 달림이 때문에 질문 주신 분에게 박수도 한번 주세요. 청일점 네 딱히 막 이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 배우님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막 딱 생각나는 배우님은 아직 없고요. 다시 해보고 싶은 분은 박성웅 선배님. 왜냐면 준혁 오빠는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한다면 조금 같이 붙어 있던 신이 적었던 성웅 선배님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광규. 아니 저희 광규 선배님도 당연히. 저요. 박성웅 씨가 영화를 많이 찍으니까. 예. 아 그런 의미는 아닌데. 지금 삐졌어. 아니. 그래요. 네. 아니 뭐 이수민 씨 입장에서는 어떤 선배님들과 또 다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네, 예.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또 박성웅 씨와 신이 조금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